전북 무주국민체육센터입니다.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파이널스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두 번째 경기 남자부 경기입니다. 이상수 선수 임종훈, KGC 인삼공사의 임종훈 선수, 삼성생명의 이상수 선수의 맞대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도 중요한 경기예요. 네, 네. 아주 중요한 경기죠. 자, 1위 자리를 놓고 두 선수가 맞붙고 있는데 승점도 똑같고 승패도 똑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참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네. 이번 선발전을 보니까 임종훈 선수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이렇게 칼을 갈고 나온 모습이에요. 예. 아주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집중력, 폭발력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네. 또 반면에 우리 이상수 선수는 이미 뭐 이렇게 탑에 와 있는 선수인데요.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좀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두 선수의 이 경기가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 22위고요. 임종훈 선수는 73위. 뭐 한 50위 정도 격차가 있는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두 선수 비슷하고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임종훈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세계 랭킹도 임종훈 선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21위 정도까지 네. 올라간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네. 네. 사실 뭐 임종훈 선수의 그 기량이나 커리어가 올림픽에 당장 나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네. 정도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코리아 오픈에서 우리 탁구 팬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마론과 풀게임 접전. 아, 멋있었죠. 예,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 일곱 번째 게임까지 몰고 가면서 마롱의 이 혼을 쏙 빼놨던.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있는 임종훈 선수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넘버원 이상수 선수와 맞대결입니다. 시작부터 불꽃 튀는 대결. 예. 임종훈이 먼저 포인트 가져갑니다. 아, 예. 빠르고 랠리가 많이 되고 폭발적인 네. 플레이가 많이 펼쳐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임종훈이 먼저 기선제압 첫 번째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백핸드 클릭 나갑니다. 네,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탑스핀이었군요. 탑스핀이었는데 네. 공이 떴기 때문에 풀스윙을 했거든요. 네. 힘이 좀 과했을까요? 또 그만큼 임종훈 선수의 푸시가 네. 백스핀이 많이 걸리지 않았고요.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임종훈! 자, 그러나 공이 본인의 생각만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임종훈 선수 그 리시브 자세가 굉장히 독특해요. 세계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왼손잡이면서도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아하. 네, 저렇기 때문에 리시브를 한 이후에 스핀을 할 때 발이 스위치가 되지 않으면서 저렇게 잠깐 늦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임종훈 선수가 이 마롱 선수와도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2018 중국 오픈에서는 네. 쉬신 선수를 4대1로 꺾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 선수입니다. 아, 예.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동안 조금 19년도, 20년도 조금 주춤했었는데 그러면서 랭킹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나 이번 선발전 혼신의 힘을 보여주면서 절정의 기량으로 상대하고 있는 임종훈 선수. 네. 임종훈 선수 이제 좀 내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좀 내 시간이 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본인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살짝 떴는데 가차 없이 네.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네. 스매시 플릭 강력하네요. 네. 예, 저렇게 떴을 때는 공의 타점을 좀 높이면서 몸의 중심도 앞으로 좀 쏟으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가는데요. 네. 풀 스매시 포핸드 플릭이었습니다. 확실히 힘이 에너지가 넘치는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상당히 좋은 절정에 올라와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이상수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의 백 탑스핀이 힘은 없었지만 회전이 좀 많이 되면서 바운드가 높았거든요. 네. 이상수 선수의 라켓 상단에 빗맞았죠. 이상수 서브. 임종훈 곧바로 하지만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이제 저런 모습인데요. 왼발이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길게 왔을 때 왼발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탑스핀을 하기 때문에 약간 살짝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감각이 좋은 선수니까 해내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약간 네.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5,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임종훈 서브. 바로 공격 받아내는 이상수! 와.
아, 이상수 대단합니다. 아, 네, 저거죠. 이상 선수의 전매 특허. 엄청난 스피드의 회심의 공격을 임종훈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공을 두껍게 치면서 스윙의 궤적도 앞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뻗는 그런 임팩트거든요, 스윙인데. 네. 예, 들어갔을 때는 아마 순간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4대5. 거려. 아, 범실이 나왔어요. 이상수 범실. 코스는 이상수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까 공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치게 되는데요. 아직은 경기 초반이라 아직 좀 범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임종훈은 확실하게 게임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번엔 이상수 성공. 네. 같은 위치에 거의 비슷한 스트로크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거를 이게 마지막 순간에 몸의 방향을 바꾸는 플릭인데요. 네. 저렇게 몸을 순간적으로 바꾸면 상대가 그 방향을 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상수가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몸을 바꾸면서 플릭을 하는 게 말씀하셨던 라스트 모멘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라스트 모멘트 액션 플릭이라고 액션 하는데요. 플릭. 예. 좀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막 생각이 안 날 예. 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짧은 용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라스트 모멘 액션 플립. 액션 플립. 네, 마지막 순간에 몸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틀면서 상대를 네. 교란시키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상수가 동점을 만듭니다. 임종훈 나갑니다. 치키타였거든요. 공이 바나나처럼 휘어들어가는 임종훈 선수의 치키타였는데 이걸 알고 이상 선수도 라켓에 각을 세워서 그거를 백스핀으로 가지 않고 각을 세워서 약간 반 푸시식으로 공을 네. 받아냈거든요. 숫싸움, 기술싸움, 순간순간 치열해 보입니다. 예. 치키타가 가장 적나라하게 잘 잡혀있는, 잘 잡힌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휘어져 예. 들어가는 게 보였죠. 예. 설명 듣고 리플레이 보니까 재밌네요. 네, 진짜 예. 네, 치키타 플릭이라고 하는데요. 네. 플릭의 일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치키타 플릭. 많은 탁구 네. 동호인들이 해보고 싶은 기술. 네, 그렇습니다. 저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네. 유럽에서 그냥 바나나라고도 했어요. 이렇게 해야 했는데요. 아, 임종훈 다시 앞서가는 포인트. 아, 임종훈 스윙이 짧고 굉장히 짧아요. 백스윙도 거의 없는데 순간적인 임팩트와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네요. 네. 현대 탁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강한 임팩트. 그리고 테이블에 딱 붙어 있는 두 선수. 그렇습니다. 아, 이상수의 공격 내체에 걸립니다. 네. 테이블에 붙어 있는 건 임종훈이 조금 더 붙어서 하는 모습인데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붙어서 모든 공을 빠른 임팩트를 가지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많은 연습량에 따랐을 것입니다. 7대 9. 자, 이 경기도 치열한데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테이블 여자부 네. 최효주 선수와 김하영 선수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네. 두 선수에게 이 두 대결에서 이기는 선수가 이 대표 선발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임종훈 선수가 선수. 게임 포인트에 올라갔어요. 네. 깊숙이 백사이드로 온 공인데 두 번 스텝을 움직이면서 강한 임팩트로 스트레이트로 득점을 해냈거든요. 네. 임종훈 선수 이번 많이 좋았지만 이번 선발전 그 각오가 돋보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임종훈 찬스볼 이상수 놓치지 않습니다. 8대 10. 자, 사실 임종훈 선수가 제가 종결대회부터 이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16강에서 떨어졌고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조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일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네, 엄청난 네. 선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올림픽 선발전을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면서 본인 약간 시리에 빠진 시간들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걸 극복하고 또 이번 대회 때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네트 걸립니다. 이상수. 포인트가 벌어져 있는데 이상수는 그걸 또 따라잡고 있습니다. 예, 서브가 이번에 잘 들어갔죠. 낮고 짧고 회전량도 많았어요. 네. 이상수. 백스핀 하회전 서브였는데요. 이상수의 이 서브 넣을 때 자세는 상당히 또 특이한데. 자, 이상수 결국 동점 갑니다. 10대 10. 자, 네. 아쉬움의 미소 짓는 임종훈. 네, 서브가 원바운드로 흘러나가자 임종훈 선수가 공에 마찰을 주면서 끌어올렸는데 그거를 강한 임팩트가 섞인 백스핀으로
멋있게 득점을 해내는 이상수였습니다. 예. 자, 10대 10 듀스입니다. 네, 팽팽합니다. 네. 10대 10 임정훈 이상수 받았고요. 임정훈. 임정훈 날아오르면서 네. 백핸드 플릭인가요? 예, 백핸드 플릭이었는데요. 네. 약간 치키타, 예, 약간 측면을 좀 긁기도 했는데 좋은 시도였는데 생각보다 공이 더 짧게 떨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이 있어서 예, 플릭이 들어갔는데 예,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0 이상수가 역전 성공. 자, 그러나 임정훈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동점 11대 11. 자, 이 경기도 명승부 각인데요,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네, 임정훈 선수 포어 탑스핀 좋아요. 백스윙이 거의 없는데 네. 네, 순간적인 임팩트 예, 그 스윙의 속도가 아주 빨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훈의 서브. 이상수. 이상수. 예, 리시브가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리시브 깊게 찔러주는 예, 예, 푸시 리시브였는데요. 워낙 스피드가 좋았고요. 코스도 깊었죠. 네. 임정훈 선수 그 스피드와 코스를 예, 저기 맞춰내지 못하고 예, 실수,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야, 이상수 대단하네요. 이상수 선수의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올림픽 대표 선발전 때 두 번 맞붙었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그땐 두 번 모두 다 이상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랬죠. 네, 한 번은 4대 3, 한 번은 4대 1. 자, 이 경기는 치열하게 가는데 이상수가 다시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예, 네. 나갔어요. 네. 다시 뒤였습니다. 12대 12. 임종 선수 리시브 짧게 아주 낮게 잘 줬고요. 여의치 않자 이상수 선수 그걸 다시 깊숙이 푸시를 했거든요. 워낙 깊숙이 빠르게 보다 보니까 살짝 엔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12대 12. 다시 동점. 자, 첫 번째 게임부터 치열한 두 선수. 임종훈 나갑니다. 네. 아, 지금 두 선수가 듀스 상황에서 서로 회심의 결정구들을 놓고 있는데 살짝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트보다 살짝 떴고 임종훈 선수의 판단은 맞았어요. 스매시 플릭하기 딱 좋은 공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상 선수의 그 리시브에 백회전이 살짝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죠. 그렇군요. 이상수 게임 포인트. 이걸 받아냈고 살아왔습니다만 이상수 결국 첫 번째 게임 14대 12로 가져갑니다. 거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이상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빨리 공이 왔다 갔다 해서 누가 친 공인지를 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네, 네. 리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어떤 빠른 공이 갖고 그걸 잘 받아냈고 받아내자 바로 역습을 한 이상수였는데요. 자, 이상수가 이 첫 번째 게임 지고 있다가 따라잡고 초반에도 그랬고 결국 마지막에는 또 벌어졌다가 역전까지 성공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공격 위치 거의 뭐 앞뒤 좌우 그리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 모두 다 골고루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포도가 비슷하네요. 네, 임종훈을 한번 볼까요? 임종훈은 약간 앞쪽에 많이 네. 분포가 돼 있고 미들과 백쪽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미들과 백쪽으로 또 많은 공략을 했던 임종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상 선수의 그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했는데요. 네. 페이스 조절 참 잘하고요. 네, 끝까지 그 집중력을 참 집중력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게임으로 돌입할 텐데 옆 테이블에서 펼쳐졌던 최우주 선수와 김하영 선수의 경기는 최우주 선수가 4대 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김하영 선수는 이번 대회를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11점으로. 그리고 최우주 선수가 9점이 됐는데 남은 신유빈, 양한 선수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하면 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대표 선발이 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 경기였는지 최우주 선수가 이기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봤거든요. 네. 두 선수가 승점이 같았을 때는 이 승자승이기 때문에 최우주가 유리한데 그렇죠. 네, 일단은 최우주가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남은 게임이 남아있습니다만 두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이상수 선수의 라스트 모멘 액션 플릭에 가까운 플릭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이상수 여지 없죠. 너무 많이 떴고요. 네. 좀 평범한 그런 리시브였습니다. 속았어요. 이게 깎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인종 선수가 너클이었습니다. 서브가. 예. 이 리플레이를 보니까 네. 이상수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켓 그립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향을 네네. 다르게 하는 장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포핸드 할 때와 백핸드 할 때 엄지 손가락에 좀 변화를 주죠. 예,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 그걸 예. 보셨군요. 야, 이제 캐스터님에게도 탁구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면이 너무 잘 잡혀가지고. 예. 네, 맞아요. 화면이 네.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상수가 일단은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임종훈이 잡고 있었는데 두 번째 게임은 이상수가 4대0으로 앞서가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상수 선수 공을 그냥 주지 않아요. 이번에 리시브를 하면서도 예, 공의 아랫면을 강하게 치는 푸시성 리시브였는데 네. 워낙 공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임종훈 선수가 임팩트를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 범실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범실이 나오고 네. 있는 임종원 선수네요. 첫 번째 게임에 그 아쉬움이 아직 좀 남아 있을까요? 아, 네. 네. 여운이 좀 남아 있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선수들이 게임이 7게임까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 졌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지 말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걸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3대 0에서도 4대 3으로 역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이상수. 이상수 선수 저런 모습 보일 때는 꼭 그 흔히 말하는 중국 무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공이 몸쪽으로 깊숙이 오자 예, 오른발만 살짝 뒤로 빼면서 허리 틀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탑스핀을 했는데요. 네. 좀 쉽지 않은 동작이거든요. 예, 멋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상의를 바지 안쪽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더 무술하는 사람 느낌이 좀 납니다. 좀 결연해 보이죠? 네. 결연해 보이기도 하고 기압도 좋고. 자,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자, 임종훈이 귀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게임에서 이제 기록합니다. 자, 임종훈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유니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렇게 안으로 넣어서 입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선수가 있고요. 네. 저렇게 대부분이 많이 빼서 입는데 저렇게 빼서 입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규정이 무조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됐었나요? 아, 그런 규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거의 모든 선수들이 집어넣었던 그게 좀 단정해 보여서 네. 네. 좀 이렇게 지도자들이 요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규정은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요즘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편하게 내서 입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빈서브. 예. 아, 이상수. 이상수가 지금 두 번째 게임 들어와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다양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종훈 네. 선수가 지금 바짝 붙어서 리시브를 하고 왼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습적으로 넣는 서브가 유효할 거라고 이상수 선수가 판단한 것이죠. 네. 이상수 이번에 짧게 임종훈 임종훈 받아내지 못합니다. 네. 8대 2. 이상수 선수의 소프트 플릭을 한 이후에 상대의 탑스핀이 오자 그냥 가볍게 코스만 보고 뽑았는데 유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임종훈 선수가 좀 점수차가 좀 이렇게 벌어지자 계속 좀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잘 쫓아가려고 힘을 좀 내지 않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요. 네, 임종훈. 그렇지만 그래도 임종훈 선수가 리듬은 이번 게임은 내주더라도 본인의 리듬은 찾고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려운 카운터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임종훈 선수도. 네. 다섯 포인트 뒤져 있는 임종훈의 서브였고요. 자, 네트 맞고 행운의 포인트가 이상수에게 또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네트 맞고 테이블 위로 떨어지지 않고 테이블 밖으로 흘러갈 때는 더 받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자, 일어나 곧바로 이상 선수가 손을 들면서 표시를 해줍니다. 행운이 나에게 왔을 때 미안하다고 표시해주는 종목은 탁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번엔 이상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다른 종목들은 본인이 뭔가 다른 위해를 가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있죠. 그렇군요. 네, 몸싸움 있는 경기들은. 네. 가끔 엣지나 네트를 이렇게 심판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선수 자신이
예,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자진 납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진 납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도 심판이 고집이 센 심판은 또 그거를 그래도 점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선수에게 점수를 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서브 미스나 리시브 미스를 해줍니다. 선수가. 탁구가 그런 종목이군요. 네,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예.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상수 선수가 마지막에 또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2대 0. 초반 점수가 벌어지면서 임종우 선수가 쫓아갈 틈을 못 찾았죠. 네. 또 그런 틈을 이상수 선수가 주지 않았고요. 자, 결연해 보이는 이상수. 이상수 선수가 늘 이 몸을 풀고 그리고 또 몸을 준비하는 모습은 선수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장 와서는 항상 이상수 선수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제가 본 이상수 선수는요. 자기 관리에 철저해요. 모든 선수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상수 선수가 좀 더 철저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선 임종훈 선수. 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단체전. 네, 은메달을 또 땄던 선수이기도 하고 주니어 탁구 선수 주니어 대표를 또 역임했기도 했고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롱 그리고 슈싱과도 멋진 경기를 펼쳤던 자,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 두 선수의 대결인데 일단 이상수 선수가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저도 말씀드리지만 두 선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선수는 일단 대표 선발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는 선수는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 그리고 본인의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승자승 혹은 득실까지 따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가요, 그 상대의 범실이 좀 있거나 틈을 주는 경우에 그걸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네. 두 게임을 하면서 이상 선수가 범실도 좀 없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곤혹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그 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임종훈 입장에서도 이상수를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상수가 가져갔고요. 임종훈의 두 번째 서브 이상수가 밀었고요. 자, 임종훈 밀리지 않습니다. 쭉 네. 하고 이상수가 밀었는데. 네, 임종훈 선수. 네, 좀 공이 좀 포사이드 깊숙이 오자 쫓아가면서 상대 백사이드 깊숙이 공을 꺾으면서 걸었거든요. 아, 네. 네. 그걸 알고 이상수 선수에 돌아섰는데 공이 깊숙이 오자. 몸을 틀어서 같이 탑스핀을 해보았습니다만 아웃됐습니다. 임종훈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1대2 임종훈이 앞서가는 포인트. 네, 지금 이상수, 임종훈 선수 다른 선수들도 그렇습니다만 두 선수들이 그냥 공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넘기는데 급급하지 않고 넘기면서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공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을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네. 뭔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액션도 그렇고 마지막에 손목도 그렇고요. 네, 그냥 넘겨서는 역습을 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가 받지 못하는 공을 네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이죠. 자, 임종훈 선수가 이상수 선수가 네. 신공을 그냥 받았어요. 나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잖아요. 거의 캐치를 하는 순간 이상수 선수도 놀라고 임종훈도 본능적으로 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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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갔기 때문에 포인트는 임종훈입니다. 그렇습니다. 3대 1. 세 번째 게임은 임종훈이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게임 초반 나갔어요. 임종훈 아쉬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맙니다. 이번에 임종훈이 노리고 밀었거든요. 네, 이상수 선수가 풀 스윙을 하는 탑스핀은 아니었는데요. 회전과 스피드를 좀 줬거든요. 임팩트만 가지고 임종훈 선수가 그걸 알아서 백핸드를 했는데요. 백스핀을 했는데 조금 밀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4대 2. 네, 서브 방향 전환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포사이드나 미들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백사이드로 서브가 오자 정확한 몸 상태, 몸의 중심을 가지고 리시브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두 포인트 차이, 이상수의 서브 턴입니다. 임종훈 받아내고요. 나갑니다. 한 번은 잘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백핸드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임종우 선수는 이게 전진에서 전방에서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이상 선수는 약간 전 중진에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 중진에 있을 때 스피드를 주기가 어려우면 좀 스핀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진에서 공 그런 공을 받다 보니까 임종우 선수의 공이 조금씩 아웃되고 있습니다. 네. 자, 렛이 됐고요. 임종우 선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상수 선수의 공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바로 공격 시도를 해봤는데 헛스윙이 되고 말았어요. 네, 말씀드린 임종우 선수의 그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에서의 리시브인데요. 그래도 임종우 선수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빠르게 깊게 들어오는 공은 좀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저 왼발이 앞에 들어가서 리시브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본인의 선택인데 짧은 공, 치키타, 플릭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길게 오는 공 분리할 텐데 길게 오는 공도 나는 빨리 발을 스위치해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뭔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본인의 장점을 좀 살리고자 하는 자, 그런 발의 위치군요. 예, 네. 리시브 자세죠. 자, 계속해서 지금 뭔가 시도를 하는데 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엔 좀 앞쪽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포핸드 플릭인데요. 네. 임종훈 선수 지금 이제 범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을 100에서 조금 힘을 뺀 90이나 80의 힘을 가지고 공을 좀 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범실이 계속 나온다면 힘을 좀 줄여서 안전하게 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임종훈 선수의 표정이 이거를 받아내면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순간적으로 직선으로 네. 그것도 사이드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백스핀이었는데요. 백탑 스핀 빠르고 강력했죠. 코스도 깊었고요. 자, 대단한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5. 이상수 앞서 있습니다. 네. 강한 공격 이상수. 한 포인트 더 도망갑니다. 네. 스매시였나요? 이상수 선수가 공을 짧게 넣은 게 아니라요. 일부러 원바운드로 흘러나가는 서브를 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그런데 저게 길게 나가면 위험한데 저렇게 짧게 원바운드로 흘러나가면 상대가 저렇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포핸드 풀스윙에 의한 포 탑스핀으로 멋있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5. 서브의 정확성, 자신감이 없으면 저런 서브 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종훈. 자, 곧바로 이상수가 자, 탑스핀을 시도해봤는데 받아내지 못했던 임종훈입니다. 5대 8, 8대 5. 이상수가 8점, 임종훈이 5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게임도 세 포인트 이상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8대 6. 네, 임종 선수의 서브 좋았고요. 이상수 선수는 지금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서브인데 그냥 받아서는 안 되고 상대를 압박하는 리시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범실이 나오는 것이죠. 네. 아, 나갔어요. 또 받지 못하는 임종훈입니다. 네. 서브 코스 좋았죠. 이상 선수의 서브 코스 좋았어요. 임종훈 선수가 지금 왼발이 깊숙이 들어가면서 약간 가위처럼 이렇게 꼬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코스였거든요. 네. 서브 득점입니다. 임종훈. 아, 또 찌르네. 나갔어요. 순간적으로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던 두 선수. 이상수는 네. 너무나 아쉬워하고요. 살짝 벗어났죠. 예. 네. 아주 살짝. 완벽한 찬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 선수 네. 워낙 강한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공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9대 7. 자, 상대에게 이 추격을 허용했던 이상수 추격을 더 해야 되는 임종훈. 임종훈 찬스인데요. 자, 이상수 맞받아칩니다. 네. 한 번의 찬스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상수는 곧바로 태세 전환할 수 있는 선수 이상수. 네, 임종훈 선수의 첫 번째 포 탑스핀이 좀 위력이 없었고요. 위력이 없자
이상 선수가 깊숙이 백으로 몰면서 임종우 선수를 더 묶어버렸거든요. 네. 그러자 찬스가 나왔죠, 이상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선제를 잡으면 강력해야 됩니다. 게임 포인트에서 이상수 곧바로 포인트를 따내면서 세 번째 게임도 이상수가 가지고 옵니다. 11대 7 게임 스코어 3대 0 이상수 앞서갑니다. 아, 네. 요즘 타쿠는요, 선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제 자체가 강력하고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를 곤혹하게 하는 빠르고 강한 선제가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수준에 모든 선수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선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만 끝이 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위력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상수 선수의 공격 분포도 역시 골고루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가운데 지역 좀 강한 모습, 많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네, 미들이 많습니다. 네, 미들이 많고 임종훈의 공격 분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한쪽은 미들과 아예 거의 예. 백사이드인데요. 미들 70%, 백사이드가 26% 육박하네요. 네, 포사이드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임종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스코어가 3대 0이 되면서 상당히 유리해진 이상수가 됩니다. 네, 임종훈 선수가 이렇게 좀 상대하기 버거워하는 모습은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아, 네. 유독 이상수 선수에게 좀 약한 모습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선발전 때도 두 번 모두 다 패했고 자, 이번에도 지금 세 게임을 연속으로 내주고 있는 임종훈인데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종훈. 그렇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가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상수 선수처럼 포핸드 백핸드를 그냥 강하게 타구하는 공을 좀 강하게 치는 선수에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네요. 그렇군요. 자, 네 번째 게임 시작되자마자 임종훈이 좋은 리시브. 리시브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거의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공격성 리시브인데 좀 아웃됐죠. 이상수. 네트에 걸립니다. 그 리시브가 멋있게 들어간 것이죠. 네, 들어갔고 이상수가 받지 못했고요. 네, 또 이은 서브 미스. 네. 자, 네 번째 게임. 0대 2 임종훈. 이번에 네, 서브 범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초반 때 임종훈이 가져가야 빠르죠. 되는데요. 예. 네, 저렇게 선제를 할 때는 저렇게 공을 좀 빠르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좋은 공이 와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0대 3 네 번째 게임은 임종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0대 4. 자, 그렇지만 이상수가 첫 번째 게임은 좀 많이 뒤져 있었잖아요. 예, 네. 예, 그랬었죠. 그걸 또 따라잡았고 또 벌려보니까 또 따라잡으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11점 경기로 바뀌면서요. 뭐 3대 0, 4대 0, 뭐 5대 0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임종훈. 네. 아, 멋진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플리게 이은 백 탑스핀이었거든요. 네. 연속 공격 참 좋았죠. 임종훈 선수는 저렇게 파워에서 스피드에서 이상수 선수에게 안 밀릴 필요가 있어요. 이상수 서브. 깊숙이 찔러주는 네, 푸시성 리시브. 빨라요. 0대 6. 네. 네 번째 게임은 완벽하게 임종훈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나 빨랐는지 이상수 선수의 상체가 들려질 정도로 밀렸거든요. 이상수는 세 게임 다 따놓고 지금 네 번째 게임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종훈, 이상수 또 나갔죠? 네, 네. 임종훈 선수가 지금 초반에 기선을 제압했어요. 그렇습니다. 0대 7. 자, 이렇게 되면 이상수는 이번 게임보다 다음 게임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봐야죠. 네, 이상수! 네. 예. 뭐 이렇게 조금씩 틈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수가 첫 포인트가 상대에게 7점을 주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1대 1. 뭐, 예, 뭐 쫓아갈 수 있는 카운트예요.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 네, 임종훈. 그 의지를 꺾는 네트가 하나 나왔네요. 예. 7대 0이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싶었는데 7대 1에서는 뭔가 또 불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자, 조금 전에 네트 맞고 들어가는 공이 의지를 많이 꺾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점수차도 있지만 지금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초구 선제가 아주 좋은 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남자 선수들 또 탑에 있는 선수들 국가대표가 될 선수들이라면 예, 초구 공격이 저렇게 좀 강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 10 게임 포인트 임종훈. 자, 임종훈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 임종훈. 아, 그대로 나가면서 임종훈이 네 번째 게임은 11대 1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3대 1이 되면서 다섯 번째 게임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혹시 뭐 또 이렇게 아, 저 선수들은 무슨 블레이드를 라켓을 쓰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상수 선수는 그 버터플라이 ALG 특주를 쓰고 있어요. 네. 러버는 디그닉스 공구 쓰고 있고요. 아, 임종훈 선수도 예, 비슷한 걸 쓰고 있네요. 비스카리아 블레이드에 디그닉스 같은 러버를 쓰고 있습니다. 네, 블레이드 선택과 러버의 선택. 이게 또 중요하고 그걸 또 얼마만큼 잘 붙이느냐도 중요하다면서요. 어제 살짝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제 규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선수들이 예, 이렇게 뭐 바르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아,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연구해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또 특별히 그런데 어떤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같이 네. 바르는데도 그 선수가 발랐을 때 조금 더 라켓이 좋아 보이는, 잘 나가는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대표팀에도 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하나 더 들은 얘기는 중국에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따로 각 팀마다 그리고 뭐 대표팀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참 신기한 세계. 탁구 블레이드와 러버의 세계 잠시 안내드렸고요. 두 선수의 경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에 돌입합니다. 게임 스코어 3대 1 뒤져 있는 임종훈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아, 이상수. 자, 바로 뭐 정도 나고 시작하자마자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초반에 좀 밀리지 않고 기선제압을 서로 하려고 할 텐데요. 이상수 선수의 플릭 리시브 아주 빠르고 깊숙했죠. 좋았습니다. 그러면 임종훈 선수는 공을 좀 하회전을 하려고 할 텐데요. 하회전했죠. 네. 네, 하회전을 해서 상대의 그 플릭 리시브 치키타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깎였던 것 같아요. 1대 1. 이상수도 생각보다 많이 깎여 들어왔다는 그런 예, 제스처를 좀 취했던 것 같고요. 네, 사이드 스피도 살짝 걸리긴 했는데 예, 백회전이 더 많았죠. 네, 길게 이상수! 상수, 네, 적었네요. 와, 다시 봐야 돼요, 이런 건. 네, 백스피니 왜 포스핀 할 때 예, 몸을 정지시키고 다리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예, 마치 이렇게 중국 무술 하듯이 그런 동작으로 지금 탑스핀을 했거든요. 예. 탑스핀을. 멋진 동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동작이기도 하고요. 예. 다시 이상수와 임종훈의 대결. 이상수가 또 한번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3대 1 도망갑니다. 예, 임종훈 치키타 했어요. 예, 했는데 회전량과 스피드가 좀 약하자 이상수 선수가 바로 백 탑스핀으로 역습을 하면서 선수를 쳤고요. 네. 그러자 또 그 다음 백스핀까지 연결이 됐죠. 자, 3대 1입니다. 예, 말씀드린 공의 스피드, 공 끝이 살아나는 스피드 중요합니다. 네. 자, 밋밋하면 당하고 마는. 자, 이상수 이번에는 리시브 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회전이었는데요. 상회전, 하회전, 뭐 많은 회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하회전을 하면서 횡회전이 같이 있고요. 상회전을 하면서 또 횡회전이 같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앞으로 다 안 보일 예정인데. 감사합니다. 예, 임종훈 선수가 이번에는 길게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4대 2 이상수가 두 포인트 계속 앞서고 있는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참 저희가 이 대회 3일째 마지막 날이지만 첫날에는 이 이상수라든지 신유빈 그리고 올림픽 다녀왔던 안재현, 이시훈 선수의 몸 걱정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역시 프로 선수들입니다. 네, 네,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여주면서 경기를 잘 치러 가고 있어요. 네, 임종훈 선수의 스피드 좋았고요. 네, 네, 방금 뭐 서브의 스핀 방향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수들의 라켓을 수직으로 세우거나 이렇게 각을 이렇게 세울 때는
횡회전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 네. 라켓을 눕혀서 치게 되면 횡회전이 안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횡회전이 같이 들어가죠. 아, 이상수 행운이에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임종훈이 바로 공격을 날렸는데 이상수가 받았는데 이게 네트 맞고 상대 테이블에 떨어집니다. 네, 임종훈 선수의 그 리시브의 속도나 방향 참 좋아서 이상수 선수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팔을 쭉 뻗어서 대기만 했죠. 불안정한 상태에서 네. 리시브를 했는데 행운이죠.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리드 이상수, 뒤져있는 임종훈. 임종훈! 아, 이상수! 네. 지금 임종훈이 가려던 방향과 반대로 공이 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수 선수가요, 임종훈 선수의 그 백스윙이 없는 스윙을 알고 공을 자꾸 빠르게 길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이 없는 선수의 선제가 스피드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기다렸다가 지금 역습을 하고 있는데 네.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작전을 임종훈 선수가 좀 간파하고 선제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백스윙을 하든지 임팩트를 좀 더 강하게 해서 공을 스피드, 파워를 좀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고속 카메라, 근접 카메라로 서브 넣는 장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아마 이 탁구를 직접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것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보고 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우리 캐스터님도 이제 탁구를 좀 배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점 더 잘 보이실 것입니다. 두 시간밖에 안 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어찌됐든 선수들의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 저희가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작전 시간이 끝났고 이상수와 임종훈이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지금 더블 스코어인데요. 네. 임종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선제를 지금 하려고 할 텐데 선제 공격을 할 때 조금 더 상대를 압박하는 선제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고비를 임종훈은 넘겨야 됩니다. 이상수! 네, 오히려 이상수의 리시브의 스피드가 압도적이네요. 예. 자, 이상수도 지금 임종훈이 많은 수를 가지고 덤빌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점수로 가져가는 이상수. 넉 점 차로 벌립니다. 이상수 선수 워낙 손목이 좋기 때문에요. 임팩트 순간에 공의 순간 스피드가 아주 빨라요. 네. 깨 이상수 밀었고요. 또 받아내지 못하는 임종훈. 8대 3. 그래서 이상수 선수를 뭐 가르켜 닭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닭공. 뭐, 백핸드, 네. 후핸드 닥치고 공격. 정말 이게 임팩트를 강하게 해서 공을 빠르게 치는데요. 들어오면은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네. 기복이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히 연습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 이상수 선수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예. 정말 훈련 많이 하고요. 연습 좋아하고요. 성실함의 아이콘. 그렇습니다. 꾸준함의 아이콘. 경기 안에선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으나 2010년부터 국가대표 생활을 꾸준히 예, 하고 있는 이상수. 임종훈이 그 뒤로 또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상수! 엄청 이 포인트 큰데요. 네, 뜨면 여지가 없습니다. 네. 떴죠? 그러자 거의 스매시에 가까운 백스핀이었는데요. 공격 본능 이상수. 9대 4. 네, 손목의 궤적, 타구시의 스피드, 라켓의 면, 스윙의 궤적 완벽합니다 이상수. 자, 김종훈은 예, 더 이상 늦으면 안 되는데 네. 기세 눌리고 있어요. 네. 눌렸어요. 매치 포인트 올라서는 이상수입니다. 마지막 서브도 좀 힘이 없었는데요. 네. 자, 이상수 선수는 한 포인트만 뒀다면 자, 이번 대회 자 네. 끝이 났죠. 네, 네 이렇게 네. 이상수 선수가 게임 스코어 4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2021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있는데요. 또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데 이상수 선수의 그 촘촘하면서도 범실이 없으면서도 강력한 공의 파워를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 저렇게 강력한 공을 구사하면서도 범실이 없을 때
정말 이렇게 멋진 플레이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이번 게임을 잡으면서 승점이 11점이 됐고 그 어떤 선수도 승점 11점은 될 수 없거든요. 이상수 선수는 확정을 지었고 이제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여러 선수들이 각 축을 또 벌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상수 선수 좀 경기 전에 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희가 이상수 선수 또 신유빈 선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올림픽을 마치고 참 몸 상태가 이 선발전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참 쉬고 싶다. 인간적으로 참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두 선수 다 그걸 극복하고 그렇네요. 네. 이 마지막 날 또 어제 선발을 확정 짓네요. 그렇습니다. 그 집중력, 정신력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임종훈 선수 이 경기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모든 경기를 마무리됐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임종훈 선수도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또 지켜봐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따져야 돼서 저희가 그것 다음에 계산은 다 안 돼 있어서 예, 그리고 다른 테이블의 경기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네, 임종훈 네. 선수도 경기를 풀어가면서 상수 형한테는 내가 안 되는구나. 오늘 안 되는구나. 예. 다음 게임 준비해야겠다. 이런 좀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 이상 선수와 경기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저희가 중계해드린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임종훈 선수를 4-1로 물리치면서 승리를 챙겨갔고요. 이어서 최우주 선수와 또 신유빈 선수의 경기도 저희가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유빈 선수 경기할 때 관심이 엄청났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자,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신유빈, 최우주 선수의 맞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북 무주 국민체육센터입니다.